안녕하세요. 전자공학부 4학년 마지막 학기 재학 중인 한윤아 학생입니다. 전기 전공자로서 전기기사 자격증은 향후 진로에 도움이 되기도 하고 학교 졸업 요건 중에 기사 자격증이 있어서 도전하게 되었습니다. 토익이나 한국사는 취득 후에 기간이 2년인데 자격증은 따놓으면 평생 쓸 수 있어서 그 점에서 기사 자격증이 메리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취직할 때 가산점은 덤이고요. 네, 저는 1월 1일부터 시작했습니다. 원래는 1회차 때 바로 붙으려고 했는데 안타깝게도 1회차 때 떨어져서 6개월 정도 걸렸습니다. 방학 중에는 아침 9시부터 오후 9시쯤까지 학교 도서관에서 필기를 준비했습니다. 인강을 들으면서 따로 작은 공책에다가 내용을 정리해가면서 시간 날 때마다 볼 내용 요약집 같은 걸 만들어갔고요. 한 챕터가 끝나면 문제는 저 혼자 풀어보고 그 다음에 틀린 거나 어려웠던 부분은 인강 해설을 들으면서 정리하였습니다. 첫 회차 때 시험을 봤는데 제가 기출을 두 번밖에 못 돌렸고 거기다가 대충 보고 넘어간 그런 지엽적인 문제에서 나와버리고 해서 1회차 실기는 아쉽게 탈락했습니다. 설마 MCCB, ACB 전격 외는 게 나오겠어? 라고 생각했는데 진짜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다음 회차 땐 사소한 것도 잘 보고 가자고 생각했습니다. 사실 방학 끝나고는 휴학하지 않고 18학점 들으면서 이렇게 준비해서 실기는 진짜 생각보다 시간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특히 막학기다 보니까 졸업 작품까지 겹쳐가지고 더 시간이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필기할 때처럼 실기도 인강 처음 들을 때 꾸준히 정리해놓은 그 정리집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다니면서 외우면서 2회차를 준비했습니다. 집에서는 기출을 풀었고요. 1988년도 기출부터 있는 문제집을 따로 이렇게 구매해서 풀었더니 이렇게 회차가 지날수록 겹치는 문제를 많이 보게 돼서 나중에는 문제만 보고 이게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이런 식으로 접근 방법까지 다 알게 됐던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전공자든 비전공자든 기출을 꼼꼼히 많이 풀어보면 문제 유형과 어떤 공식을 적용해야 할지 그런 것에 대한 느낌을 터득할 수 있어서 기출은 여러 번 돌릴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첫 회차에 합격했으면 진짜 좋았겠지만 그러지 않아서 저는 6개월이라는 시간이 걸렸는데 저는 그 진도를 정해두고 오늘은 무조건 여기까지는 해야겠다, 여기까지는 들어야겠다, 여기까지 풀어야겠다 그렇게 하고 공부했습니다. 이런 거는 한 번에 빡세게 해야지 좀 기간을 널널하게 잡고 느긋이 하려고 하면은 까먹어서 더 안 되는 것 같아요. 제가 전자공학부 전공이지만 전기기사에서 보는 과목 중에 겹치는 과목은 회로, 그 다음에 제어의 초반, 전자기학 그 정도밖에 없었어서 뭔가 새로 배워야 되는데 제가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진도를 이렇게 나갈 수 있는 인강을 듣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구글링을 해보니까 유튜브에 전기기사 OT 강의가 있길래 그걸 듣고 아 교수님 진짜 괜찮게 가르치실 것 같다 해서 배우라고를 선택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다른 곳은 생각을 안 해봤어요. 필기에서는 개인적으로 제가 외우는 걸 못해서 전기설비, 기술기준 및 판단기준 이 과목이 제일 어려웠습니다. 기출도 법대로 정해진 걸 물어보는 거라서 이해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기출을 풀어도 감도 잘 안 오고 했는데 정말 다행히도 시험날 아침에 봤던 문제가 몇 개 나와서 진짜 무사히 통과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요약하자면 시험 보기 직전까지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는 게 진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실기는 외우는 걸 못하지만 그래도 외워야 시간 내에 문제를 푸니까 저는 인강을 들으면서 작은 공책을 준비해서 반절은 접어서 접었을 때 답이 보이고 접지 않으면 문제만 보이게 그런 식으로 해서 통학하는 내내 들고 다니면서 맞춰보면서 외웠습니다. 단답은 그런 식으로 외웠고요. 서술형은 먼저 인강으로 용어랑 기본 원리를 확실하게 잡고 특히 기출을 진짜 열심히 정확히 푸는 것이 좋습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회로에서 윤성만 교수님이 표 그려주시면서 평균파, 실효파, 외우는 법 이거 알려주신 게 기억에 남고 그리고 영상, 정상, 역삼전압 그거 설명해 주신 것도 기억에 많이 남습니다. 2회차 실기에 그 내용이 나와가지고 윤성만 교수님 만세! 이러면서 풀었습니다. 3회차 때도 선로정수 문제가 나왔다고 들었는데 실기에도 필기 내용이 진짜 뜬금없이 나오니까 필기 공부를 대충 하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진짜. 전력공학은 교수님께서 실무 이야기도 많이 해주셔서
좀 상상하면서 이해를 해서 제 기억에 많이 남았습니다. 전력공학이 이 과목이 진짜 딱 실기할 때 자주 나오는 과목이라 필기할 때 확실히 해두시면 도움이 많이 됩니다. 전자기학은 원래 자신 있던 과목이었는데 제 풀이법은 유도하면서 푸는 방법이라 이런 필기 같은 타임어택 객관식에는 별로 적합하진 않았는데 강장규 교수님께서 공식화해주신 공식들을 잘 외고 가서 빠르게 풀 수 있었습니다. 전기기기는 최한호 교수님께서 그 강조하신 거에서 어쩜 그렇게 막 딱딱 나오는지 진짜 풀면서 좀 신기했습니다. 이거 완전 족집게셔요. 기기는 진짜 교수님이 하라는 대로 따라가시면 돼요. 설비는 교수님이 자주 나오는 모음, 그 중요도 같은 거를 미리 말씀해 주시는 게 되게 좋았어요. 제가 외우는 걸 못하는데 워낙 이게 내용이 방대하니까 이걸 다 외워야 하나 싶었는데 좀 줄여주셔서 그나마 너무 감사했습니다. 개인적으로 기사 공부를 하면서 18학점까지 듣는다는 게 진짜 매우 힘들었습니다. 이게 팀플도 있고 퀴즈도 있고 시험 보는데 기사 시험 날도 다가오고 그래서 거기에 따라서 진짜 스트레스도 엄청 받고 해서 후배님들은 가능하면 기사는 휴학을 하고 준비하거나 휴학을 하지 않는다면 학점은 제발 최대한 적게 들으면서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배우락 수강생 여러분 화이팅!